예, 오늘은요, 우리 집 단골 메뉴, 구수하고 맛있는 콩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콩한 컵, 지금 5시간 불려서 깨끗이 씻어서 건져놨습니다. 물이 냉수로 4와 2분의 1컵, 땅콩가루 한 큰술, 자시 한 큰술, 소금이 2분의 1큰술, 설탕 한 작은술, 오이채 조금, 토마토 한 조각. 이 재료로 콩국수를 만들겠습니다. 콩을 이렇게 물에다 넣고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이제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7, 8분을 끓입니다. 8분을 삶았어요. 불을 끄고 찬물에 건져요. 콩을 믹서기에 넣어요. 콩에 껍질도 영양이 있으니까 껍질째 갈아요. 물을 2컵 정도 부어요. 콩을 갈아요. 콩국수를 할때 콩만 넣어도 맛있지만은 이렇게 땅콩가루 잣을 넣으면 더 고소하고 맛이 좋습니다. 소금도 조금 넣고 설탕도 조금 넣어요. 나머지 물 넣고 자, 이제는 곱게 갈아요. 국수를 삶아서 1인분 그릇에 담았어요. 곱게 간 콩물을 부어요. 여기에다가 오이채를 올리고 토마토를 올려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또 시원하게 드실 분은 얼음을 넣어요. 예, 이렇게 해서 시원한 콩국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구수하고 맛있는 국수. 가정에서 만들어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